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아침의 스토리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96세 어르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퇴근하던 30세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고령 운전자 지난해 적성검사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하필 또 이 사람을 덮쳐서. 그런데 이게 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고의 마지막 결과예요. 예. 96세 운전자가 SUV 차량을 몰다가 처음에는 이 아마 건강에 이상이 생겼겠죠. 건물 벽을 들이받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인도를 덮쳐서 정말 30세 아까 안타까운 이제 정말 청년이죠. 안타까운 그 생명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정 사건으로가 아니라 지금 좀 이 국민적 차원에서는 고령 운전의 문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걸 좀 대처할 것인가. 100세 시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느는 사회고 또 이 고령자의 50%는 생계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데 운전을 하지 말라고 딱 자르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멀리 이 성남에서 이제 강남까지 한 20여 킬로를 운전을 하고 맞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해서 저런 목적지에 안타까운,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운전을 또 자주 많이 하시던 분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의 접촉 사고를 낸 뒤에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경찰에 신고도 좀 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경찰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주차 앞으로 가다가 이제 그 앞쪽에 이제 기동 받고 이제 후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뒤에 그 뒤따라 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승용차 충격하고 당황해서 후진을 세게 한 거죠. 경찰은 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변호사님 고의가 아니었고 또 적성검사도 통과하신 분인데 어쨌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과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 기준을 좀 정하고 있는데요.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에는 아마 2년 6월에서 4년 정도의 기본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사고를 낸 이 교통사고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령, 90대의 고령의 운전자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 지금 사고 낸 그 과정이 주차장에 진입을 하다가 1차적인 어떤 접촉사고를 낸 다음에 당황을 해가지고 이 오르막길 언덕에서 이 변속을 한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니라 엑셀을 밟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에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 실형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고를 낸 고령 운전자 지난해 적성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고령이라도 적성 검사를 통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적성 검사 다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적성 검사가 왜 필요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노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노인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그렇겠죠.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어떤 물체라든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어떤 그 반응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했지만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신체 반응 속도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의 이 운전면허자가 300만인데 그중에 이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그 퍼센테이지가 10년 사이에 무려 163%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 노인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기준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올해 1월부터 75세 운전자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의무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의무 시간을 이수하도록 저렇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인 운전자들 인지 능력과 신체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걸 텐데요.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건수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163%, 그러니까 1.6배 정도 늘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전체 교통사고 중에 고령 운전자,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내는 사고 비율이 계속 늘고 있어요. 2016년에는 11%,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돌파했는데 2017년에는 12%를 좀 넘겼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고령 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햄버거집
쇼윈도우를 부수고 들어갔던 맞습니다. 사건도 있었고요. 예. 또 병원 현관으로 돌진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데 이 사물 변별,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이 제동할 때 보통 사람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예. 또 사물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1.4초 정도 걸리니까 고속주행을 할 때는 1초만 깜빡하면 대형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게 인구 구조 문제를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고령 운전자가 지금 한 300만 명 정도 시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를 우리 사회가 판단해주고 결정해주고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 이게 타인, 사회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본인의 이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상황으로 맞습니다. 보여집니다. 네.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받게 된 고령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 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의견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걸 받으라고 처음에 통보를 받았을 때 아, 내가 이게 사회 익녀인간이 돼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랬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보니까 과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적응 능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이라고 할까. 네, 지금 나오신 분은 뭐 사고 낸 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네네, 없고 네네. 적성 검사를 받으셨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받아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네네. 하신 것 같은데 자 고령 운전자 사고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고령화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또 해외 여러 사례를 보면 이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준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도 비슷한 추이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를 보게 되면 전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 비율이 12.9%로 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도 이런 어떤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부군이라고 잘 알려진 필리퐁이죠. 필리퐁 나이가 98세인데 지금 보기에는 영상에서처럼 굉장히 좀 정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운전 중에 좀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서 이 두 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다른 나라의 어떤 적성 검사 기준이라든가 노인 운전자에 대한 어떤 운전면허 발급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가장 엄격한 국가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80세 이상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이 운전면허를 말소해가지고 다시 2년마다 재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제적으로 하고 있군요. 네, 강제 규정으로 강행 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인지 기능 검사를 의무화해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호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80세부터 그리고 85세부터 이 각종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또 특수한 것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적성 검사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진료와 관련된 문제가 없는지 의료 진료서까지 함께 첨부하도록 해서 엄격한 기준을 좀 통과해야지 이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자진해서 반납하실까요? 네네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숫자보다 본인이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1년 사이에 15,000여 명 정도가 운전면허를 반납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별 분포로 보면 부산이 가장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 15,000 명 중에 한 뭐 저 5,000 명이 넘는 이 숫자가 부산에서 나왔고 의외로 서울이 인구가 많을 텐데 서울은 예. 1,000여 명 정도입니다. 인천이 한 600여 명. 전국적으로 15,000 명 정도인데 결국은 본인이 판단해서 이렇게 아, 내가 운전하는 게 힘들겠다. 반납을 하면 교통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 이 제도적 지원은 없어요. 이건 좀 앞으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교통비 지원의 혜택도 있고요. 또는 지역의 헬스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문화시설들을 이용하는데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예. 우리도 좀 이러한 여러 가지 아 내가 운전을 하는 것이 나와 타인에게 위험할 수 있구나. 면허 반납합니다 하면 다른 좀 제도적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예. 무엇보다 스스로 판단하는 이 숫자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뉴질랜드, 호주 같은 경우는 강제 규정으로 네. 80세가 넘으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 강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남이 아닌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에서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직업은 축구 선수인데요. 양봉업자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정말 많은 사랑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 얘기인데 자, 도대체 왜 이런 네, 얘기, 네. 별명이 붙은 겁니까? 고향에서 벌을 키우나 뭐 예. 벌꿀을 재배하나 뭐 이런 생각하실 텐데 이 별명이 꿀벌 킬러 이렇게 붙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재밌는 게 주로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상대 팀을 만나면 우리가 뭐 황소가 이 빨간색 깃발에 흥분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지만 예.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생명이라면 손은 생명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는 컬러를 구분하는데 예. 노란색을 보면 전이가 불타는 걸까요? 이게 도르트문트입니다. 지난 밤사이 경기에서도 도르트문트를 완전히 압승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도르트문트전에서 주로 이 손흥민 선수는 항상 맹활약을 해오다 보니까 자, 노란색 유니폼의 상대팀을 만나면 정말 열일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꿀벌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고 또 다른 말로 양봉업자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것보다도 전 손흥민 선수가 정말 꿀벌처럼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정말 킬러 본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적절한 별명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 차범근 선수의 기록 빨리 좀 뛰어넘기를 곧 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본업인 축구는 물론이고 뭐 일상생활까지 모두 다가 관심 대상인데 손흥민 선수가 축구장 밖에서 런던 생활을 영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아무래도 실제 생활이라기보다는 예. 약간 연기를 한 것 같은데 약간 보는 사람도 어색해지고 그러네요. 이제 손흥민 선수도 본인이 어색했던지 햄은 역시 토트넘이지 하면서 하하 이렇게 웃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예. 이 영상이 굉장히 조금 뭔가 좀 코믹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 이 경기장에서 모습이 아니라 이 손흥민 선수의 아침에 일어나서 뭐 경기장에 가기 전에 어떤 그 라이프를 좀 이 코믹하게 좀 보여준 것 같은데요. 예. 그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 뭐 말이나 이런 어떤 대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색하지만 연기하는 건 굉장히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보지 않고 농구대에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또 이렇게 슛골인 한다는 아, 근데 저거 몇 번 만에 성공한지는 아무도 모르죠. 수백 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또 이제 주방으로 이동을 해서는 이 토스트를 만드는 그 영상이 나오는데 던지는 족족. 또 빵을 그대로 예. 토스트 기기에 한 번에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넣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요. 나옵니다. 저것도 몇 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댓글들을 제가 한번 좀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게 또 재밌는 댓글이 이 손흥민 선수 연기가 조금 너무 어색하다 보니까 예. 역시 손흥민 선수 발로 하는 거 다 잘하는데 이번에 연기도 발로 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네. 또 연기하는 그 어색하게 연기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또 귀엽고 손흥민 선수가 못하는 거를 찾아서 반갑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토스트 할 때 저렇게 빵 던지면은 엄마한테 맞고 집사람한테 맞습니다. 절대 잘 안 들어가고 이 영상을 플레이하면 플레이할수록 뭐 좋은 일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저 영상을 그냥 이제 재미로 찍은 것은 아니고요. 이 모 광고 회사의 유튜브 영상 제작 영상입니다. 이 축구 채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유튜브 영상이 이제 실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번 조회가 될 때마다 이 소아암 기부 캠페인으로 해가지고 1원씩 기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손흥민 선수가 좋은 일을 좀 하기 위해서 이 영상에 이렇게 본인의 어떤 모습을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국내에서도 정말 유명한 스포츠 스타이지만 또 해외에서도 인기 스타다 보니까 하루 만에 뭐 100만 뷰를 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니까 벌써 150만 뷰를 넘어서 굉장히 많은 기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1원이면 그럼 150만 원이 기부가 되는 거겠네요. 네. 예.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일에 이 영상을 보면서 동참하고 계실 것 같고요. 예. 영국 언론에서 이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를 또 평가한 내용이 화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과거에는 동양인 선수가 이 영국의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거에 들어왔다 그러면 주로 이게 비하적인 발언으로 유니폼 파리였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해요. 뭐냐면 전 세계에 이제 영국 축구 팬들이 많다 보니까 아시아나 다른 이제 국가 선수들을 이 멤버로 끼워 넣었을 때는 그 나라의 팬들이 아무래도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니폼도 팔리고 여러 가지 뭐 굿즈가 많이 팔리는 그래서 좀 이 적극적인 주도적 역할은 하지 못하고 이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 영국 축구의 핵심입니다. 예. 특히 토트넘 팀의 경우에는요. 손흥민 아시안게임에 나갔을 때 팬들이 전전긍긍했죠. 네. 주목할 선수가 없다. 예. 골잡이 어디 갔느냐. 또 이 감독도 상당히 좀 뭐 쿨한 태도를 취하긴 했지만 고심을 내비쳤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는 영국 축구의 이제 주력 선수 중에 하나고요. 예. 이제는 뭐 거의 베스트 11에는 항상 들어가는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양인 선수에 대한 영국인들 또 유럽인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이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미 뭐 런던 사격의 인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이제 인사이더란 얘기죠. 그 핵심에서 정말 많은 선수들과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선수로 예. 아주 이제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뭐 새벽에도 한 골을 넣었는데 앞으로도 뭐 승승장구하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업 고민을 안고 있는 작은 이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 계시죠. 요식업계 대부로 불리는 백종원 대표. 다른 분야에서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선행으로 지금 또 이제 각광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자, 집밥. 어찌 보면 아주 쉬운 집에서의 레시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골목상권의 멘토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억나시나요? 예. 저는 사실은 이게 요식업에서 너무 큰 손이다 보니까 난타당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국민적 호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국정감사장에서 소신 발언들을 쏟아냈었어요. 예. 인기는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남자 이런 표현도 이제 듣고 있는데 근데 무슨 일을 했냐면 모 소주 브랜드의 지명 광고의 모델로 등장한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CF 저거 얼마에 찍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그 금액은 모르지만 이 광고에 나서서 얻게 되는 전액을 모두 다 특히 어린이 화두들을 위해서 기증하기로 했다는 거죠. 일부 기부하는 경우는 많이 들어봤어도 전액은 쉽지가 않은 네, 일인데요. 전액을 예. 가톨릭 병원에 기부를 했고요. 가톨릭 병원 쪽에서도 이 돈을 정말 귀하게 써서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건지는데 우리가 수술비와 치료비에 보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백종원 대표도 뭐 새 자녀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빠. 네, 맞습니다. 예. 그 백종원 씨가 또 다른 별명이 이제 다둥이 아빠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지난해 결혼 5년 차에 막내 딸을 출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백종원 씨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뭐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예. 과정에서 이 다른 어떤 아이들이 치료받는 과정이라든가 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환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소주 지명 광고를 전액 이제 기부를 했는데 이 기부한 곳이 쓰이는 곳도 이 산모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집중 치료센터 여러 기기들을 또 이렇게 개량하는 데에 투자가 기부하는 데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아마 백종원 씨가 뭐 기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아이들을 이제 출생을 하면서 이 본인이 직접 보고 겪은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환아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데에 기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종원 씨 같은 아빠가 있으면은 식단 과연 엄마가 할까 아빠가 할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과연 예. 누가 할지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일찍 일어나면 애들이 아침에 깨니까
애기들 때문에 아직 늦게 막 개들 나서 둘째는 데리고 자요. 근데 걔가 잘 깨니까 네. 오늘도 걔 때문에 6시 깨가지고 집에서는 다 자라죠. 집에서는 근데 애들은 제가 한 것보다 엄마가 한 걸 좀 좋아하니까 애들이 아직 입맛을 예. 음식 맛을 잘 몰라서 애들은 와이프는 제 음식 좋아하고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는 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개그맨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말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집에서 요리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요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예. 이제 서유진 씨가 최근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안에서 내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침이나 여러 가지 식사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서유진 씨가 퇴근 후에 또 돌아오면은 굉장히 뭔가 허기지거나 지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서유진 씨를 조금 북돋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맛있는 음식이 거의 뭐 레스토랑 수준의 예. 굉장히 메인 요리, 굉장히 맛있는 요리들이 준비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조금 부럽네요. 너무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서유진 씨가 또 이런 것을 그 SNS에다가 올려가지고 예. 아침부터 뭐 남편 덕에 맛있는 뭐 스키야끼를 먹었다라고 해가지고 또 너무나 많은 양을 만들어줘가지고 예. 매니저까지 올라와가지고 든든하게 먹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친한 친구들 입장에선 굉장히 약올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또 서유진 씨가 또 주부 9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백종원 씨 못지않게 집에서 많은 음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앞서 이제 그 녹취 나온 이야기 백종원 씨 이야기처럼 아직은 아이들이 백종원 씨 음식보다는 서유진 씨 음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일도 가정도 정말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취미 활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해발 2000m에서 스키를 타면서 건강미를 과시했는데요. 아, 푸틴 대통령 올해 나이가 66이라고요. 예. 우리 나이로 하면 한두 살 더 붙죠. 60대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예. 저희가 어디냐면 소치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으로 기억하시고 그렇죠. 소치를 들으면 저는 화가 많이 나요. 김연아 선수가 메달을 뺏긴 기억 때문에 예. 뺏긴 게 맞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평창이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개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센크라고 하는 벨라루스 대통령과 함께 스키를 타면서 건강미를 또 뿜뿜 과시를 한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푸틴 대통령에게선 자주 보여져요. 예. 만능 스포츠맨으로 뭐 굉장히 다양한. 근데 최근에는 동계 스포츠에 뒤늦게 빠지신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몰입하고 있는 것은 아이스하키라고 하는데 어쨌든 해발 2000m면은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높은 고도가 높은 곳인데 예. 공기도 좀 희박할 수 있고요. 여기서 멋지게 스키를 타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혹시 저이 요즘에 스키가 아니고 스노보드가 대세인데 스노보드 타보셨습니까? 했더니 타볼 예. 예정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정말 이 스포츠에 대한 애정 아주 크게 과시를 했네요. 유도도 유단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유독 이렇게 격한 스포츠에 네.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 키는 굉장히 또 작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작죠? 예. 사진만 본 분들은 굉장히 예. 거구의 대통령인 줄 아는데 예. 실제 만나면 단신의 아담 사이즈입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있다면 푸틴은 마초 스타일, 예. 마초 기질을 발휘하는데 본인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데요. 예. 그 보통 우통 벗는다. 예. 이 상의 탈의를 아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에서 릴로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예. 상의 탈의하고 물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말을 타고 라이플총을 들고 있어서 맞습니다. 사냥꾼 같은 모습을 예. 연출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면 네. 운동은 많이 했던 체형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 KGB 요원 출신입니다. 상당히 운동 잘했었을 것 같고요. 젊었을 때 예. 젊은 나이에 집권했는데 혼란의 러시아에서 어쨌든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상당히 받고 지금 장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하다 총리하다가 다시 대통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러났다가 예. 또 자신의 2인자를 대통령으로 맞습니다. 내세웠다가 다시 전면 복귀를 해서 대통령을 하고 있고 상당히 장기간 러시아를 이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 저는 이러한 그 마초 스타일 혹은 만능 스포츠맨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 푸틴 대통령의 이미지와는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또 이게 군통수권자의 이미지 같은 것도 강화해요. 잠수정을 직접 운전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예. 보이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강력한 지도자 스트롱맨의 모습을 이제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마초 스타일의 푸틴 대통령 그런데 일본에서
일본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고요? 네, 제가 그제 일본에 좀 다녀왔는데요. 예. 일본 생활 잡화점에 가보니까 푸틴 대통령의 달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걸 살까라고 했는데 돌아와서 예. 이제 국내에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예, 잘 팔린대요. 네, 매우 잘 팔린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모든 그 달력 분야에서 1위라고 하고 있고요. 진짜로요? 네, 너무나 조금 황당하게 또 심지어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배우라고 하는 다나카 케이보다 그리고 일본의 스포츠 스타인 한유 류즈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달력보다 더 잘 나간다고 합니다. 야. 지금 이게 저게 이제 바로 이제 달력인데요. 1월달 달력 예. 모습인 것 같습니다. 1월달 예.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신을 벗고 아주 차가운 얼음물에 지금 들어가는 사진이고 아 온천이 아니라 찬물인 거죠? 찬물입니다. 네. 그리고 2월에는 또 이제 얼음을 뭐 아이스하키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예. 대부분 달력 사진이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뭔가 마초적이고 남성미를 강조하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 잡화를 판매하는 이 업체 측에서 통계를 내보니 이 주로 이 달력을 구매하는 층이 이 여성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거 남자분이 사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아침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